스쿼트 마르를 바디빌딩 바디빌더의 팔뚝처럼 만들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펌핑감이 너무 좋았고 뒷부분에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기백쌤이 이게 좀 몸통은 되게 좋은데 이 약간 사지가 아직은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오늘 같이 내가 일부러 팔 운동할 때 껴서 했어. 근데 물론 컨텐츠가 고갈이 나서 낀 것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팔을 볼 때마다 되게 안쓰러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삼두근 운동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삼두근 운동 오늘 케이블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백쌤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 팔의 뒤쪽 부분, 장두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들어갔는데, 딱 운동은 세 가지로 들어갔고 우리 두 번째 운동은 컴파운드로 들어갔었지. 그래서 컴파운드 운동을 들어감으로써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컴파운드 들어가니까 어때? 평소에 컴파운드 잘 안 하지 않나? 일단 컴파운드는 계속 끌고 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치. 그리고 많은 부하가 근데 많이 걸려서 좋고. 일단은 부하가 세, 강도를 저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분명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때 운동 강도를 끌고 가기도 어렵고, 특히나 팔 운동은 안 그래도 사체에 힘이 없다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블 프레스다운, 지속적인 긴장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이 프레스다운은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르게 들어갔어요. 이따 제가 자세한 부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로프 푸시다운과 로프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으로 절정 수축과 최대 신장을 같이 묶어서 전 가동 범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번 우리 기백아 보여줄래? 이 팔이,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비교적 이쪽 장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팔의 두께감이 아무래도 좀 평소에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지. 그렇지.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제 인스타그램 보면 기백쌤 사진이 좀 있어요. 영상하고 몸통이 되게 좋은데 그에 비해서 좀 이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프레스다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이 케이블은 우리가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부하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가까이서 하는 형태의 케이블 프레스다운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멀리 들어가서 쭉 힘이 당기는 밑에 쪽에 당기는 반대 방향 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장두를 절정시키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한 동작 보여줘 볼까? 무게를 좀 낮췄거든? 네? 일단 우리 가까이서 일단 해볼게. 가까이서 한번 프레스다운 해볼래? 자, 정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힘이 받긴 받지만 케이블은 요런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장두 끝까지의 힘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뒤로 한번 2보만 가보자. 자, 2보만 갔을 때는 자, 어때요? 어때? 꽉 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 그치? 우리 이걸 보고 계신 유저분들은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단 말이야. 꽉 끼는 느낌. 꽉 끼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상부까지 힘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프레스다운을 할 때 좀 더 장두에 대한 힘을 많이 주고 싶을 땐 좀 뒤로 가서 프레스다운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오케이, 그만. 그래서 오늘 이런 형태로 저희는 4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히 이 프레스다운을 할 때 뭐 세트는 중요하진 않지만 뭐 적게 하셔도 되고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 컴파운드 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4세트로 묵직하게 첫 번째 세트를 제외하고는 한 12회를 겨우 할 수 있는 무게로 들어갔잖아. 근데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 이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 그냥 단순히 많이 반복하는 형태? 조지는 형태라고 하려는데 나왔네요. 아무튼 많이 조지는 형태로 운동하면 물론 운동을 할 때 만족감은 좋은데 생각보다 발달이 좀 더디잖아. 그래서 오늘 12개로 할 때도 뭔가 확실하게 타겟을 정하고 들어가니까 뭔가 꽉 짜는 느낌이 났었지.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을 거야. 자, 이 동작을 여러분들께서도 대략 한 12회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좀 몸통은 좋은데 이 사지, 이 외측 자체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운동은 로프 가지고 들어갔었지. 로프에 나는 개인적인 장점은 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점을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 한번 말해볼래? 수축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치, 편안하게 할 수가 있지. 일단은 그립이 중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축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절정 수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스트레이트 바보다는 이제 비교적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화 근육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량을 많이 못 다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조금 더 이 중립적인 자세에서 주변에 있는 중심을 잡는 힘을 쓰기 때문에 고루고루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프 푸시다운 그리고 로프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한번 동작을 보여주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 좋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오케이, 정지.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아까보단 뒤로 안 가서 들어갔어요. 피로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스트릭트하게 강하게 들어가고 싶다면 좀 더 뒤로 가볼래요? 오케이. 어때? 더 강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앞점이 손바닥이 아닌 이 손 옆날 쪽이기 때문에 중량을 다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 다루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도를 어느 정도 채워주기 위해서 로프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을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를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케이. 돌아가 볼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둘, 그렇지. 셋. 자, 정지.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위팔뼈가 들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장두가 늘어나지. 이 상태에서 팔꿈치 한 번 더 접어볼래? 쭉 접어봐. 어때? 우리 삼두 스트레칭 할 때처럼 쭉 늘어나지. 이때가 제일 아파. 이때가 불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한 번만 더. 쭉. 그만. 오케이.
어때요? 아까 운동했지만 한 번 더 하니까 그래도 힘이 들어가지. 몇 번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 피로감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3두근 운동을 좀 짧은 시간 내에 끝내고 싶다, 그리고 3두의 전 구간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프리웨이트의 3두근 운동과 이 케이블 운동의 3두근 운동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지속적인 긴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지속적인 긴장이 아마 3두근 운동을 하면서 아씨 이거 내가 왜 하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해야 되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 느낌 이 느낌 되게 좋아,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오늘 이 3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3두근 운동을 하는 날이라든지 뭐 가슴이랑 껴서 하거나 뭐 등이랑 껴서 하거나 할 때 좀 짧고 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두근 운동 자체가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두근이 발달하면 우리가 미는 형태의 운동들의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즉 3대 운동만 중요하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이런 팔 운동을 부가적으로 넣어 주신다면 조금 더 편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팔 운동 많이 하자. 야, 평소에 팔 운동 하는 거 못 봤는데? 팔 운동 하루 일주일 몇 번 해? 일주일에 그래도 세 번. 그럼 다섯 번 하는 거. 세 번. 우리 안 될 때 어떻게 해라? 더 많이 해라. 생각보다 우리 이 휴식도 중요한데 운동에 대한 빈도, 특히 팔은 회복이 좀 빠른 근육이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월수금 운동을 했을 때보다 팔을 월화수목 금토 운동했을 때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 물론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관절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을 해서 좀 재밌게 한번 운동 루틴을 구성해서 끼워 넣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한조바디였고요. 저는 헬식이었습니다. 헬식이 기백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가서 저항을 조금 더 몸통 쪽에 받게끔 한다. 만약 이게 너무 높으면 낮춰. 그대로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요한 건 우리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게끔 포인트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4세트, 저 같은 경우 4세트를 진행했고 12회 반복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세트와 반복수를 참고를 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로프 푸시다운과 로프 오버헤드 익스텐션. 이것도 만약에 힘이 남는다면 프레스다운과 동일하게 멀리서 진행을 해도 좋지만, 힘이 빠졌다면 점점 앞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요거는 조금 더 강도의 좀 상승을 위해서 컴파운더 세트로 쉬지 않고 기대서 팔꿈치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많이 접어주고 셋, 넷, 다섯. 자, 물론 장두의 최대 신장은 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지속적인 긴장이기 때문에 다 피는 것도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세트지만 12회 반복씩 각각 4세트를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트 수와 개수를 참고를 해 주시되 방향에 맞게 꼭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a love song, not another love song.